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요, 역세권 2030 천년주택 5집의 시작을 기념을 해가지고 제가 쫙 설명을 드렸죠. 과연 청년주택 사업은 무엇이고 공급력은 무엇이고 신청 자격은 무엇인지 쫙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참 어려운 걸 쉽게 제가 설명했어요. 못 보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셔서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계층별 신청 자격을 제가 꼼꼼히 살펴 드릴까 하는데요. 다 준비되셨죠? 지금부터 고고고!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계층별 신청 자격 첫 번째 대학생입니다. 먼저 대학생분들입니다. 신청 자격 살펴볼까요? 대학생분들 눈 쪼끗, 귀 쪼끗 세워주세요. 자,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누어서 공급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시간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학생 계층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당연하죠. 그리고 다음 학기 입학 예정인 자, 다음 학기 복학 예정인 자, 졸업 유예자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요, 취업 준비생은요,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입니다. 이거 2년 지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것. 그리고 혼인 중이 아닐 것. 대학생인데 먼저 결혼하신 분들은 아니 돼요. 네 번째, 무주택자일 것. 네, 당연한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신청 자격 대학생 부분입니다. 대학생 계층 소득 기준은? 네, 대학생 계층의 경우는요, 신청자 본인과 신청자 부모를 기준으로 소득 산정이 됩니다. 신청자 및 부모의 월 평균 소득 합계가 3인 이하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됩니다. 얼마일까요? 살펴볼까요? 2019년 기준으로 약 540만 원이 되는데요. 본인과 부모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돈 버는 형, 누나가 다 있다. 예, 빼셔도 됩니다. 본인하고 부모님만 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아울러서 자산 기준의 경우에 대학생 본인의 총 자산 합계가 7,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7,500만 원 많이 갖고 계시면 예, 안 되는데요. 네, 예. 그리고 차량 미소유, 미운행자, 이것이 바로 조건입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계층별 신청 자격 청년 계층입니다. 자, 그럼 청년 계층으로 넘어가 볼까요? 청년 계층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공임대주택 청년 계층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연령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것입니다. 출생 기준일 딱 나와 있죠? 아, 이거는요, 제가 공고일 기준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살짝 밝게요. 이번 기준일은 2019년 8월 29일, 예, 공고일 기준으로 나이가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이건 공고일 나올 때마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혼인 중이 아닐 것. 세 번째, 무주택자일 것. 아유, 청년주택은 신청 자격 요건이 간단하네요. 이해하기 쉽죠? 청년계층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청년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에 해당돼야 됩니다. 만약에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경우는 살짝 달라지는데요. 세대주인 경우에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기준에 충족되어야만 신청 자격 요건에 충족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다고요? 예,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독립하고 싶어요. 독립하려고 해요. 세대주가 부모님 중 한 분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 경우 본인 소득만 70% 이하면 됩니다. 원래 혼자 살았다? 단독 세대였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본인 소득만 70% 이하면 가능하죠. 내가 세대주인데 같이 사는 다른 세대원이 있다. 뭐 동생? 있을 수도 있고, 조카? 제 세대원으로 들어와 있을 경우도 있죠. 이 경우에는 본인 소득이 70% 이하임과 동시에 세대원들과 소득 합산해서 100% 이하에 해당돼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청년계층의 자산 기준의 경우에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이 있어요. 이 자산 가액이 2억 3,200만 원 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은요, 차량 미소유 및 미운행자여야만 합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계층별 신청 자격 신혼부부 계층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계층입니다. 여기에는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됩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신혼부부 계층 신청 자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자. 당연하죠. 자, 예비 신혼부부는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무조건 증명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자, 나이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것. 그리고 세 번째, 잘 보세요. 해당 주택 공급 신청자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것입니다. 8년 넘으면 신혼부부로 안 치나 봐요. 7년 이내에요, 여러분. 자, 네 번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 다섯 번째,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일 것. 이것이 바로 신청 자격입니다. 신혼부부 계층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신혼부부의 경우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됩니다. 2019년도 현재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아까도 설명해드렸죠? 약 540만 원 정도 해당됩니다. 자, 자산의 경우에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총 자산은 2억 8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대학생 청년계층과 마찬가지로 차량 미소유, 미운행자여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알아봤습니다. 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서 진행된다는 것 말씀드렸는데, 특별공급의 경우에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있고요. 일반공급은요,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별도로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서울시내 역세권 곳곳에서 만나보시게 될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어떻게 제가 계층별 신청 자격에 대해서 쫙 설명해 드렸는데 조금은 이해되셨죠? 없는 신청하세요. 자, 더 자세한 사항은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내 모집 공고문을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서울 시민의 주거 행복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뛰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행복하세요.